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휴일도 반납한 채 봉사활동에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길을 따라 한 장 한 장 쌓이는 연탄만큼이나 따뜻해지는 마음.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이웃사랑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휴일 아침 꿀맛 같은 단잠의 유혹을 뿌리치고 양천세무서 직원들이 중랑구 신내동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추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연탄 배달에 나서기로 한 것인데요. 특히 오늘 봉사활동에는 이영환 팀장이 단장으로 있는 순수 사회봉사단체인 아름드리 봉사단 단원들도 함께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따뜻한 그런 이웃들에게 조그만 그 온도를 따뜻한 온도를 전하기 위해서 연탄 봉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이영환 팀장은 행여나 직원들이 갑작스런 연탄 배달로 몸살에 걸리지는 않을까 주의사항부터 준비운동까지 꼼꼼하게 챙깁니다. 균형 있게 안 하면 반드시 그 다음날 굉장히 몸이 아프게 됩니다. 석유나 가스 난방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요즘 여전히 연탄을 떼는 집이 전국적으로 20만 가구라고 하는데요. 제 실례합니다. 이 신내동 세우의 고개는 사람의 손길이 덜 닿고 굉장히 그 어려우신 분들이 판자촌이나 쪽관촌에 홀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게 됐습니다. 개발이 잘 되지 않은 곳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독거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연탄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나선 연탄 배달.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연탄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520원이고요. 한 달에 300장씩 되면은 겨울을 난다고 들었습니다. 서툴지만 따뜻한 손길 속에 집집마다 배달된 연탄. 손에서 손으로 연탄 수백 장이 금방 쌓입니다. 실장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안에서. 어떠세요? 아유, 괜찮습니다. 그때 양천세무서 직원들의 연탄 배달 봉사를 지켜보던 동네 아이들도 봉사활동을 거들었습니다. 연탄은 왜 놔두는 것 같아? 할머니, 할아버지 추운데 따뜻하게 해드리려. 연탄 한 장도 간신히 옮길 만큼 작은 아이. 하지만 두 손을 꼭 쥐고 연탄 배달에 동참합니다. 천천히. 옳지. 나르니까 어때? 힘들어? 어때? 재밌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수고하는 직원들이 고마워 커피를 타가지고 나오신 아주머니. 여러분들이 우리 이렇게 참 없는 분들을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앞으로도요 종종 좀 도와주세요. 따뜻한 마음이 담긴 커피 한 모금에 직원들은 다시 힘을 냅니다. 국세청에는 나는 세금만 거두고 그런 줄 알았더만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네. 아, 정말 이 추운 겨울에 어려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이런 봉사활동을 또 나는 국세청에서 하는 줄은 진짜 몰랐네. 정말 훌륭한 일을 뒤에서 모르게 하고 있구만. 아, 정말 흐뭇하고 참 좋은 광경이야. 연탄 한 장의 무게는 3.65kg. 제법 무겁습니다. 양손이 연탄을 들고 비탈길을 오르내리다 보면 숨은 이내 턱 밑까지 차오릅니다. 연탄빵이 채워지는 게 아니고 제 기분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누군가에겐 더없이 소중한 연탄 한 장. 그것을 잘 알기에 나누는 마음도 더없이 푸근합니다.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사수한 연탄. 아픈 내색 하나 없이 묵묵히 연탄 배달에 동참한 아이의 모습이 기특합니다. 아침부터 계속된 연탄 배달. 하지만 지칠만 하면 이곳저곳에서 대접해주는 차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와가지고 동네에 진짜 이분들은 하루하루 벌어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라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이분들은 일단 겨울을 따뜻하게 놔잖아요. 그 덕분에 직원들도 수월하게 연탄 배달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 만세! 이게 오늘 여기 라스트입니다. 라스트 화이팅! 따뜻한 마음을 서로 교류하면서 더불어가는 사회를 작지만 같이 만들어 나오신 그런 마음으로 꾸준하게 활동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인기 기운이 있어갖고 올 때 그냥 옆에서 도와주려고 그냥 옆에서만 있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나르고 나니까 막 땀 흘리고 막 이래서 감기가 지금 거의 달아난 것 같아요. 의지할 곳 없는 이들에게 더 혹독하고 길게만 느껴질 한파. 하지만 온종일 손길을 내미는 이웃이 있어 추운 겨울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